선택과 집중을 하면 뛰어넘게 되는 거죠. 뛰어넘으면서 아 또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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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정말 더욱더 어느 순간부터는 힘이 되기 시작해요. 그 소리가 거꾸로 이제는 응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또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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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들다 보면 아 이제 내가 진정한 미친 또라이가 돼가고 있구나. 자 나는 이제 선을 넘었어. 그러면 딱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 물론 남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내 스스로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대치동 수능화학 강사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는 뭘로 불리느냐? 그냥 반전 이미지의 소유자. 바로 간단하게 말해서 물분자. 아, 물분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물분자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물분자가. 요렇게 생긴 게 바로 물분자입니다. 하도 이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분자다라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처음 태어나서 대구에서 자라왔습니다. 쭉 자라면서 대구에서 학원 강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은 과외였죠. 과외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제 수업만 들으면 웃길래 그리고 소문이 나서 학원에서 스카웃이 되고 학원에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 반에 어느 정도까지 갔냐? 6명 스타 강사가 됐죠. 대구 내에서는 200명, 300명 한 반에 앉혀놓고 많은 돈도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한테서 항상 듣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기출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없나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학생들 앞에 선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강사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하고 호흡을 해주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공부를 해서 성적을 내주고 저라는 사람이 뭔데 제 말을 들어주고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학생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더 좋은 문제가 없나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이때 제가 선택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아, 내가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그냥 기출문제 풀어주는 강사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문제지를 풀어주는 강사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내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내가 만든 문제를 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졌던 겁니다. 그때 하루 이틀 고민한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결과 제가 선택한 건 하나입니다. 아, 내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나한테 더 좋은 문제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 한번 풀어볼래? 라고 할 수 있는 강사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해 수능이 끝나기 전에 선배 강사, 후배 강사들한테 나 이제 그만둘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들 저보고 미친 거 아니냐? 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다들 날려왔어요, 실제. 근데 어떤 선배 강사 한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본 강사 중에 미거치 미친 또라이는 처음 봤다. 근데 이번 일로 인해서 진정 너는 미친 또라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마지막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널 응원할게. 나가더라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제가 마음에 생긴 건 오! 나 진짜 미친 또라이구나. 그럼 미친 또라이가 한번 성공하면 해보자. 자, 내가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게 성공한 것이다. 그때 그 생각에 무작정 정말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무작정 KTX를 탔습니다. KTX를 타고 올라오니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울역을 봤습니다.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래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주변을 들어보고 있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냐? 대치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무작정 대치동에 뚜벅뚜벅 오니까 세상에 학원이 이렇게 많은 지역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력서 들고 그냥 다 찾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전부 다 저를 그냥 또라이처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잘 데도 없는 겁니다.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올라왔는데 하루 만에 내려가기에는 너무 쪽팔리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찜질방 생활이었습니다. 찜질방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3년을 했습니다. 실제 3년 동안 찜질방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1년 동안 일자리도 제대로 못 구한 상태에서 작은 학원들 과외 몇 개를 선택해서 받아서 하고 겨우겨우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년쯤 흘렸을까? 갑자기 찜질방에 어떤 분이 식혜하고 계란을 들고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기 탁 놓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처음에 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니?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여기 쉬러 오는 곳인데 당신은 뭔데 여기 와가 책 보고 뭐 이상한 거 어떻게 컴퓨터 하고 뭘 만들고 있느냐? 도대체 뭐냐? 라고 하길래 제가 그냥 학원 강사인데 잘 데가 없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막 웃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 찜질방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꾸준히 우리 단골 고객이라고 저한테.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 얘기를 하게 되고 아 대구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아 그러냐. 야 당신 진짜 뭐 좀 대단한 사람 같다. 근데 많이 힘들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하길래 정말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겁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식혜와 또 달걀을 주시니까 또 괜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거 하나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있는데 하루에 30분만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질문만 받아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바로 딜을 쳤습니다. 식혜와 달걀을 무한 제공해 주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콜! 그때 제가 못했는 게 아쉬운 게 뭐였냐면 좀 더 찜질방비를 무료로 해달라 그 말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머리가 나빴던 것 같아요. 우선 달걀 같이 그게 먼저였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학생이 왔는데 정말 저를 불쌍하게 쳐다봤습니다. 그 학생이 난 불쌍한 게 하나도 없고 즐거운데 지금 상황이 좀 힘들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났을 때 얘 성적이 그렇게 안 올라가던 성적이 만점이 뜬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대치동 바닥에서 두 명이 됐습니다. 드디어. 물론 그때 두 명밖에 안 됐지만 열심히 가르치고 그 학생의 특징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두 학생 모두 만점이 뜬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뭐야. 중위권 애들을 갑자기 상위권으로 만들어놨어? 이게 뭐지? 이 강사? 이제 조금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제가 후반기에 파이널에 들고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냥 문제 만드는 분들만 하는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학생한테 공급을 해주고 시험을 치게끔 만들었죠. 갑자기 9월 모평에 40명 가까이가 됐습니다. 근데 그 40명 가까이 된 학생들이 9월 모평을 치고 나니까 성적이 엄청나게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찜질방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했죠. 저도 사람인데 저한테 이 달걀과 식혜를 무료로 주신 그 찜질방 주인분한테 찾아가서 이제 못 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보고 이런 말을 오늘은 소주 한잔 하자. 그래서 갑자기 술을 마시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처음에 찾아와서 1년째 되는 날 당신을 봤을 때 진짜 미친 또라이를 하나 봤다. 정말 자기 주변에 또라이가 그렇게 많지만 진정 미친 또라이는 선생님 한 분밖에 없다. 선생님 분명히 강남이 집살 거다. 분명히 학생 수가 터져 나갈 거다. 다들 그건 알아줄 것이다.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위축이 된다. 물론이죠. 심지어 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정말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갑자기 뒤에 가서 쟤 또라이 안 돼. 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불쌍해서 잘해 주는 거야.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여기서 이 또라이가 앞에 미친이라는 글자가 붙어버리면 그 위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포기하려고 지금 이까지 올라왔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그럼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를 찾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항상 그 부분을 목적으로 내가 어떻게 남들이 바라보는 선을 항상 뛰어넘게 되는 거죠. 이제 뛰어넘으면서 아, 또라이다, 또라이다, 또라이다. 그러면 정말 더욱더 어느 순간부터는 힘이 들기 시작해요. 그 소리가. 거꾸로 이제는 응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또라이다, 또라이다, 또라이다 여러 번 들다 보면 아, 이제 내가 진정한 미친 또라이가 돼가고 있구나. 자, 나는 이제 선을 넘었어. 그러면 딱 생각하는 겁니다. 속으로, 물론 남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내 스스로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면 내 스스로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던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됐잖아.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이에요, 그거. 그건 스스로가 미쳐야지 가능하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곳만을 바라보고 달렸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또라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